아, 우리 친구는 네 레저용품 렌탈샵의 사장님인 것 같아요. 거래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민증 맡길게요. 민증. 가장 좋은 거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빵신의 정글에그에서는 앵무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앵무새가 나오는 정글에그입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정글에그입니다. 정글에그. 정글에그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고요. 네 좋은 거래 들어오면은 거래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까지 해보고 좋은 거래 안 들어오면 부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글에그에서는 전설은 요 친구 앵무새가 나오고요. 요건 메가네온이지만 메가네온 앵무새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반 앵무새가 나오고요. 자 초이기는 악어가 나옵니다. 악어. 오 악어 완전 이쁘죠. 초이기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악어고요. 또 한 마리는 오리너구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리너구리는 빵신이 없네요. 자, 그리고 희귀 등급은 코뿔소랑 불곰입니다. 그리고 고급 펫은 흑표범과 카피바라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빵신의 에그에서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자, 당연히 앵무새 아니겠습니까? 빵신의 정글 에그에서는 앵무새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이제부터 정글 에그가 아니고 너는 앵무새야, 앵무새. 자, 우리 앵무새 가자. 자, 우리 앵무새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자 갑시다. 빵빠라빵빵. 자 정글에그예요. 정글에그. 우리 친구들 정글에그예요.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거래입니다. 네온 돼지. 오 네온 미어캣. 네온 돼지랑 네온 미어캣이 들어왔어요. 이 거래는 네 괜찮아요. 은근히 괜찮은 거래인데 좋은 거래 같은데 이 친구 과연 수락을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하지만 빵신의 에그에선 또 앵무새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좋은 거래가 아니네. 자 이 친구는 어쨌든 수락을 안 누르고 있고요. 거절하고 나올게요. 자 빨드. 아 빨드. 빨드 좀 약해 친구. 근데 이 친구 좀 센스가 있다. 빵신의 에그에서 앵무새가 나올 걸 알고 전부 다 빨간 펫으로 다 꾸며주고 있어요. 일단 센스는 굿. 맞아 맞아. 지금 빵신의 에그에서는 빨간색 앵무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지금 빨간색 펫으로 이렇게 깔맞춤 해준 거는 좋아. 자 깔맞춤은 좋은데 우리 친구야 거절했다. 자 우리 톡식 이 친구. 자 고카트 들어왔습니다. 고카트도 근데 가치가 꽤 되죠? 어 근데 이거 뭐죠? 모피 부츠? 요거는 펫 악세사리인가요? 고카트가 아마 파란 강아지 산강 정도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거절할게요. 네온 미어캣과 네온 돼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친구가 아까 전에는 수락을 안 눌렀었거든요. 자 이 친구 다시 재요청을 한 거 보면은 수락을 누를 것 같습니다. 거절하고 나올게요. 자 거북이 들어왔습니다. 아 거북이 한 마리는 왠지 거북이 한 마리도 좀 부족하죠. 섀도우 드래곤. 섀도우 드래곤이란 친구인데 네 섀드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 어우 홍등어 올렸네. 홍등은 뭐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거래하는 네온동굴로 왔는데 여기서는 괜찮은 거래가 들어올까요? 한번 볼게요. 아 유령토끼. 유령토끼는 너무 아쉽고 완전 치료 물약도 아 그다. 그리고 엘프 인형은 귀엽다. 이거 인형 맞나? 하여튼 엘프 요거는 귀엽고요. 요 엘프 인형 요건 좀 탐나요. 자 거절합니다. 자 아 또 거북이가 들어왔네. 정글에그가 딱 거북이 가치인가? 거북이 가치는 아닐 텐데 거북이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 오 돼지 오 돼지 넣어줬어요. 날타 거북이에 돼지 황지 오지에그 무당벌레 네온박쥐 그리고 말 그리고 개구리 들어왔고요. 일단 뭐 꽉꽉 많이 채워주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치가 있는 펫이 그나마 거북이랑 돼지 정도인데 아 나머지는 다 좀 별로인지라 바로 거절할게요. 이건 뭐지? 이 친구 또 요즘 이런 친구들의 거래가 자주 들어오네. 또 들어오고. 자 볼게요. 자 네온 레드 스케이트보드, 네온 그린 스케이트보드, 네온 오렌지 킥보드, 골드 스케이트보드, 골드 킥보드, 그린 킥보드, 파란색 킥보드, 검은색 킥보드, 노란색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네 레저 용품 렌탈 샵의 사장님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네 아 제가 요즘에 킥보드가 좀 타고 싶긴 한데 아 그래도 거래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민증 맡길게요. 민증 사장님. 제가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요 레드 스케이트보드 요것만 어떻게 렌탈 안 될까요 사장님? 자 일단 요 정글에그는 거절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네온 돼지 네온 미어캣 네 그 거래가 가장 좋았던 거래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눈에 확 띄는 거래는 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알비노 원숭이는 볼게요. 이 친구는 아마 충분히 거래할 거예요 이거. 네 거래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추가를 하네요 역시. 역시가 아니고 빼네요. 네 아니 알비노 원숭이가 안 된다고? 알비노 원숭이는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는 까마귀고요. 자 까마귀 앵무새랑 거래하자 친구야. 이 정글에그는 앵무새가 나오는 정글에그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득거래지. 자 득거래 시켜줄게 친구야.
수락 누르네. 추가라는 거야 수락을 누른다는 거야? 추가라는 얘기 같네요. 추가 안 하고 계속 버텨볼게요. 아, 네, 거절하네요. 자, 하하유도 이 친구랑 한번 거래해볼게요. 자, 우리 하하 친구 과연 하하 웃음이 나오게 패스 넣어줄까요? 오, 네온 졌어 들어왔네요. 네온 졌어. 오, 네온 졌어. 아, 이 친구는 수락 눌렀고요. 이거 득거래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저수가 지금 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전 가치를 생각하면 득거래인데 지금 가치는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거절했네요. 자, 아까 그 렌탈샵 사장님인데 뭐 이번에 또 다르게 뭐 넣어주시려나? 뭐 달라진 게 있나 이 중에서? 아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흰색 스노보드. 사장님 저는 그냥 저 다른 집 가서 빌릴게요. 네, 스케이트보드는 다른 집 가서 빌리겠습니다. 거절할게요. 미안해요. 이 친구 흰술록인데 흰술록은 과연 거래를 할까요? 이 반대의 경우라면 저는 하는데 빼네. 흰술록이 거래를 안 하는구나. 자, 다이아 펫 요 정도는 괜찮네. 다이아 유니콘. 하지만 미래를 보면은 다이아 펫은 계속 나오는 펫이고 이 정글 에그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한정 에그라서 좋은 거래 같진 않아요. 자, 이 친구 거절했네. 헝, 나도 거래할 생각 없었는데 왜 이래. 나 지금 나 앵무새야. 왜 그래. 앵무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아콘 들어왔다. 아콘. 오, 가장 좋은 거래. 지금까지 가장 좋은 거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빵신의 정글 에그에서는 앵무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아콘이랑 거래해도 빵신이 손해. 자, 우리 친구 득거래 하고 싶으면 수락 누르세요. 자, 앵무새가 나오는 정글 에그입니다. 빵신이 먼저 이번에 수락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 너무 손거래인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손거래인데 빵신이 수락을 누를까 말까. 수락 누르려고 했는데 저 친구 거절했어. 자, 우리 친구가 거절했습니다. 일단 요 친구가 아직 내 주변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 보면은 어쩌면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자, 아콘 세 마리가 저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콘 세 마리가 저를 포위했어요. 지금 아콘들이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인기 많은데 과연 아콘일까요? 아, 아콘이 아니네요. 네,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자, 캥거루에 스노우 부엉이 들어왔습니다. 안 되겠다. 아무도 이 앵무새가 나오는 정글 에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앵무새를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무새야, 어떻게 따뜻하니? 우리 앵무새,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빵신이 도와줄게. 자, 하나, 둘, 셋. 자, 나와라, 앵무새. 뿅. 네, 불곰이 나왔습니다. 불곰이 나왔지만, 제가 불곰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불곰이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불곰이 없어요. 없는 거 나왔어. 없는 거 나왔어. 봐. 북극곰은 있는데 불곰이 없어요. 이거 봐. 야,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 앵무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빵빠라빵빵빵. 자, 여러분들도 한정 패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화시키지 마시고 고이고이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아유, 곰 귀엽네. 곰 완전 귀여운데. 오늘부터 저는 앵무새보다 불곰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예. 아, 좀 아쉽네. 아쉬워. 아, 앵무새 나왔으면 대박인데.